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수소폭탄 실험을 하고 이제 계속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도 강력 규탄을 하겠다고 울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온전한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깨박을 치고 또 천냥빚을 갚기도 합니다.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동네 슈퍼에 가서 이제 우유를 사왔는데 그 우유가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고, 넌 날짜를 확인도 안 하고 왔어? 당장 가서 바꿔와. 이런 시어머니도 있겠지만은 좀 너그러운 시어머니라면 예, 하루가 지났네, 먹어도 큰 지장은 없겠지 뭐, 예,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어머니가 야, 슈퍼에서 날짜가 지난 우유를 팔았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며느리 대신 슈퍼 쪽에 책임을 돌리면서도 며느리에게 우유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걸 일깨워줄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부드러운 말을 넘어서서 온전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서 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행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2장까지 외모로 차별을 하지 말고 자기를 구원할 믿음으로 남을 살리려면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그렇게 2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케 된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온전한 말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끝에 돈이 있죠. 예, 내 속의 문제는 돈인데 나타나는 것은 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말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오늘 세 가지 그림이 나오죠. 예, 우선 말들이 나오고 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불, 작은 불. 세 가지 그림으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보다 더 크고 강하고 빠르지만은 코에 구멍을 뚫어 곧비를 깨고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손으로 곧비를 잡고 조절함에 따라 말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큰 말을 그렇게 순종시킵니다. 또 아무리 큰 배라도 그 사공의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공의 뜻은 사공의 생각이겠죠, 그죠? 예. 또,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이렇게 한마디의 말이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불조심을 하면서 말조심하지 않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비방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무섭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한 번이지만 명예가 망가지는 것은 살인이 계속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구원을 좀 받아야 합니다. 예, 우리들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한 집사님 부모님이 1인실에 신방을 하셨어요. 신방을 가신 목자님이 아니 왜 6인실이나 2인실에 입원하지 않았어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보니까 1인실에 입원한 사람이 다 죽어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예, 이 목원분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입원하셨을 때 6인실에서 전도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또 그분대로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상처를 받습니다. 말을 해서 통하고 감당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까지 상처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죠? 목장에서 또 한 집사님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지만 그래도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힘을 얻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집사 거듭답시고, 아유, 자기 남편 여자 킬러잖아. 예, 근데다가 돈도 못 번다며.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남편 욕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맞는 얘기지만은 그거를 기분 나쁘다고도 못하겠고 좋다고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 너무 힘들지만 우리 아이가 너무 수고를 해서 지금 제가 목장에 와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아유, 걔가 공부도 꼴찌라면서요. 또 이러면서 그렇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 우리들 교회 성도래도 이 정도 말에 처음 온 분들은 상처받습니다. 예, 다른 데서 이러면 진짜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처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 상처받았다 그러면 아, 내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러면 되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도 유긴실에 입원했대잖아 이러면서 목자가, 그러면 그 목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섬기는 삶이 목자를 하면서도 아주 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로 상처를 받는 편입니까? 주는 편입니까? 우리는 양쪽 다 자기 죄를 보고 가셔야 합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로 상처를 받고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두고두고 원수가 되어서 잊어버려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십몇 년 전에 우리 엄마가 1인용 병실에 있을 때 그 목자가 뭘 했었지? 하면서 두고두고 곱씹어요. 예, 별로 단 것도 안 나오는데 계속 곱씹어요. 우리 모두 100% 죄인이라서 말 때문에 죽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대화 가운데서 상처를 줍니까? 받습니까? 내가 최근에 말로 상처를 준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상처를 주었다면 가서 찾아가서 회개하시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나의 감당 못하는 연약함을 좀 보게 해달라고 서로 좀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말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와 같이 어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가 혀와 말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자, 먼저 나오는 말이 그 혀를 사용한, 다름 아닌 혀를 사용한 자기 자랑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작은 지체인 혀가 큰 것을 자랑한대잖아. 아주 작은 혀가 아주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기 때문이고, 자기 능력 범위 밖의 일들을 자기 것인 양 과장하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혀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일 수가 있어요. 전 우주를 혀끝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가고자 하기에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기에, 자, 먼저 자랑이 나온 것은 남을 욕하는 것보다 자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죄인인 것입니다. 손으로는 한 사람도 죽이기 어렵지만은 혀로 또 말로 자랑으로 사람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모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혀의 기능이고 혀를 움직이는 머리의 기능이고 그 혀를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덕적, 인격적인 연약함을 과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자랑하는 사람과는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교양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도 인간은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다 이해타산으로 교제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그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치부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애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스카이 대학에 붙었지니 뭐야? 예, 이럽니다. 또 우리는 재테크를 하나도 모르는데, 아유, 그냥 부동산이 너무 올랐어. 올라버려도 너무 올랐어.
또 이러고, 우리 남편이 승진했지 뭐야. 사람이 똑똑해서 승진해도 큰일이야. 이러면서 자랑 같지 않게 자랑질을 해댑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그 멤버십에 속해 있으면 내가 승진이 안 되고 애가 떨어지고 뭐 아파트값이 폭락을 하면 이해타산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는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거긴 이제 빠져나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장 큰 악인 자랑의 배후에 지옥불이 있습니다. 지옥불이라는 것은 원어로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몰렉에게 자식을 불태워서 바친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이란 뜻입니다. 제가 원어라 그랬어요. 영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와서 말씀이 안 들리니까 제가 원어 하면은 핸드폰, 얼른 스마트폰 들어가가지고 영어로 그걸 찾아본답니다. 근데 거기 안 나오니까 그냥 앞만 봐도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어를 얘기해요. 예. 그런데 그 영어로 찾아서 그렇게 제가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걸 찾아본, 말씀을 하나도 안 듣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니까 그것만 찾아보시고 제 얼굴을 보시고 이제 들으시면 되고. 그렇게 찾아도 저한테 별로 이렇게 흠이 없죠. 예, 찾아도 별로, 예, 목사님 말씀이 틀렸다 하는 게 별로 안 나오네요, 그죠? 예. 자, 이 지옥불이라는 것은 원어로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시대에 몰렉에게 자식을 불태워서 바친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자식의 문제로 지옥을 가장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잘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그냥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식이 바로 나인데 이 자식에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지옥불을 경험합니다. 이왕이면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붙고 근면 성실한 모델로 쓰이면 너무 좋겠는데 가출하고 속 썩이는 모델로 쓰이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도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내 자식이 좋은 모델로 가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생각대로 내 잣대로 판단해서 그냥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혀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온갖 짐승은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돌고래도 원숭이도 앵무새도 훈련시키면 다 쇼도 하고 말도 합니다. 심지어 곤충도 훈련이 됩니다. 내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것이 혀입니다. 쉬지 아니하느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 이 혀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어디서 물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할 말 안 할 말을 분별을 못하고 사람을 다 죽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쉬지 않는 아까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를 말씀해 주시면 성경을 보면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아니 악하고 독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까 독이 쉬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 처음부터 거짓답이 마귀에게서 난 자이며 거짓말쟁이라고 통렬하게 우리의 본질을 알려주셨습니다. 앉으나 서나 욕심밖에 없는 우리에게 내가 자식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쉬지 않는 이런 독과 악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출애굽기 큐티를 했는데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적고 땅에서 고센 땅에서 목축하고 있을 때는 그냥 일 잘 시키고 있다가 이들이 커가지고 번성해서 나라의 국익에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노역을 시키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가 천하의 나쁜 사람입니까? 예, 우리도 내 이익에 합할 때는 다 좋다고 합니다. 근데 내 유익에 반하면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제일 비근한 예로 그렇게 이제 낙태를 하고 기형하라고 하면 살인을 합니다. 부모 형제 보기 싫은 사람을 마음으로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는데 살인을 하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능히 혀를 길지를 자가 없이 온갖 저주를 하고 쉬지 않는 아까 독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저에게 이영만리에 사신 한 집사님이 구구절절한 메일을 한 통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집사님의 남편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려면 저 사람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남편이 너무 천사표래요. 혈기도 없고 생색도 없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모든 사람에게 너무도 잘하고 칭찬받는 분이 바로 이 남편 장로님이라고 해요. 근데 고등학생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밤새우 게임만 하고 낮에는 잠만 자는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그러자 이렇게 착해 보이는 남편이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식탁 의자 선풍기로 내리치고 발길질에 뺨을 때리고 온 집안에 난리가 났답니다. 아이가 멍하니 담았다가 결국에는 쌍시원 욕을 하면서 집안 기물을 다 때려부시고 등교를 하지 않는 사태가 오면서 둘이서 서로 저주를 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어요. 그런데 부인 집사님이 전부터 우리 교회 설교를 인터넷으로 꾸준히 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타인에게 잘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결국 심각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려고 목숨 바쳐 충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믿음 때문에 시댁 식구들에게 자기가 핍박을 받을 때 이 남편은 안 좋은 일에 날 끌어들이지 마 하면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분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자 애를 쓰면서 봉사와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아들이 자기를 높임받지 못하게 하니까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분에서 악과 죽이는 독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뭐 예외가 있겠습니까? 목장 나눔에서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셨던 분이 오셨는데 이런 나눔을 하셨어요. 강단에서 간증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랑하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연 저런 것으로 죄사함을 받겠다는 것인가? 아무 은혜도 안 되었고 죄가 크면 클수록 더 자랑스러운 대접을 받는 것 같고 멋있게 보는 것 같고 아무튼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었지만 여기를 안 오면 결혼을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붙어 있을 수 있는 것 같다고 예.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나도 처음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 의문점이 생기기도 하고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저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저렇게 자랑스러운 듯이 말해도 되는 건가? 썩 내키지 않는 것이 계속 있었다. 결과적으로 해피엔드로 끝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죄가 없어지고 죄가 삭감된다는 뜻인가? 하나님만 믿고 오픈하면 다인가? 참 웃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우리의 간증을 이렇게 듣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목장에서 나눔을 한 내용이에요. 속의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의 비통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말이 참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들 교회는 그렇다고 솔직하게 나 좀 읽어보라고 이런 게 나눌 곳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직을 지냈는데도 이 간증하는 게 와서 이렇게 닿지를 않고 이렇게 불편하다는 이런 표현을 초신자들은 도려하지를 않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늘 자랑을 합니까? 비판을 합니까? 지옥불을 경험하고 있는 악과 죽이는 독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지옥불을 경험합니까? 자, 세 번째 말은 그렇게 이중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데 집에서 아들에게 그렇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치명적이고 해결이 어렵습니다.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행하면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그냥 밖에서는 그렇게 잘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위선적인 부모가 되면 참 그 인격을 돌이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은 말의 이중성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까의 그 남편 장로님이 한입으로 찬송을 하고 한입으로 저주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냥 망할 놈, 빌어먹을 놈, 죽일 놈 이러면 옛날부터 빌어먹는 데잖아요. 진짜 망한 데잖아요. 진짜 죽는 데잖아요. 예. 그걸 이제 권성진학, 성과학으로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좋은 모델이 있을 수 있지만 나쁜 모델도 있을 수 있는데 좋은 모델이 되어서 자랑을 해야 되는 게 안 되니까 이렇게 지옥불을 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선과 악이에요. 옳고 그름이에요. 예, 우리도 자녀들을 정말 뭘 잘할 땐 사랑스럽게 대하다가 조금 말을 안 들으면은 너무나 분노하면서 혈기를 부리죠, 그죠? 막 경멸을 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서. 여러 번 사과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고 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11절에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샘의 근원이 애초에 쓴물인 것과 나와서 오염이 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생명의 물은 오염이 되었어도 이제 변하여 그것이 변하여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물이 됩니다. 그러나 나올 때는 물로 나왔는데 근원이 쓴물인 사람이 있고 오염되어서 쓴물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볼 때는 똑같이 보여서 분별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둘은 천양지 차입니다. 우리는 오염되고 쓴물 옆에서 정수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청소해주고 씻어주고 깨끗한 물로 회복하도록 그 계속 도와주는 일은 내 옆에 사이코패스가 있는 것처럼 지겹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샘 근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 속에서 모두의 수고에 힘입어 깨끗게 될 날이 오게 될 걸 믿습니다. 하지만 근원 자체가 없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곁에는 교회를 다녀도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 이중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이 사람은 근원이 없는,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도 안 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 온전케 되지 못하고 씻지 않아서 오염된 물인가. 이걸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씨가 있어, 아니면 저 씨가 없어. 이제 똑같이 행위가 악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씨가 있고 어떤 사람은 씨가 없다고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중성을 보면서 너무 혐오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참 더럽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생명샘의 근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고백이 없이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생명샘의 근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어도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동생 아벨을 저주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손해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아벨을 죽이고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그 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죽을 것 같다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만 너무 억울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원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억울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냥 이 삶, 이 현장만, 당장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저주해서 이 사람 쓴물 같아요, 그죠? 어떻게 예수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수가 있지?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걸 기억하고 통곡하고 회개해서 제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그렇게 똑똑했던 제자 유다는 들은 말씀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택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맨날 억울하다가 일 생기면 자살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분하다가 억울하고 두렵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유다가 훨씬 똑똑하지 않아요?
사건이 이게 주님을 못 만나니까 맨날 옳고 그름밖에 몰라요. 그래서 난 또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난 틀린 사람이야. 죽어야 돼. 옳고 그름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잉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 잣대로 유다가 똑똑하니까 돈깨를 맞지 않았겠어요? 제일 똑똑한 제자 아니었겠어요? 서울 상대 경제학과 나왔다 이거죠. 근데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팔아먹고 그리고 회개가 안 되고 이걸 누가 말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도 용서가 안 돼서 자살하느냐가 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갈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상대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여기서 지금 일을 갈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 왔는데 저 목사님이 왜 저러는가? 내 얘기를 아나? 아유 전혀 몰라요. 그냥 최고인 것에 그냥 모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또 이 얘기도 못 알아들으시겠네. 주여 옆에서 해석해 주시기 바래요. 목장과 와이프가. 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말의 이중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오늘 가인처럼 회개하지 못하고 이 억울하기만 하고 사건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생명샘의 근원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근원은 있으되 오염된 물인지 아니면 온전케 되어가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의 영향력이 크고 위험하고 쉬지 않은 악과 독이 있고 이렇게 말의 이중성이 있다면 말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번째는 그러면 온전한 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온전한 말 해야 되는데 1절 2절로 돌아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전한 말을 하기 위해 지난주에도 나왔듯이 우리에게 형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쉬지 않는 악과 독이 있어요. 근데 다만 속을 썩일 자녀 같은 사건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본격적인 자녀의 사건이 오면 죽이는 지옥불이 다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체가 있으면 이걸 미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할 말 안 할 말을 가릴 수 있게 됩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아 저런 말에 상처를 받게 되는구나 경험하면서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말을 하기 위해 우리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대단한 신분인 우리는 이미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심판 받을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권이 큰 만큼 심판도 큽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나는 누구를 대표하며 내가 말할 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굉장히 도와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낮은 입장에 서야 합니다. 언더스탠드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혀가 아니라 혀로 만들어내는 말, 이 말을 생산해내는 인간의 마음이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말로 아무 것이나 떠벌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선생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자격 요건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는데 특히 혀를 자신을 자랑하는데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님의 나눔이에요. 공동체 와서 비교적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내 죄를 본다거나 상대방을 공감해 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왜 쉽지 않겠습니까? 예, 왜 목장 식구들이 목자님 보고 체율이 안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목자에게 자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 자랑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말을 해도 목자가 그냥 우리 목자님은 나를 채울하지 못해.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채울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난받은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자랑이 있으면 꼴불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몇 배를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이 자랑이 많은 사람들의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은 제 어느 습관에 대해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경상도 사투리에 조금만이라도 제 감정이 실리게 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걸 알았습니다. 경상도 여자들, 예, 뭔데 이 가시나 아이가 뭐 이래도 이렇게 막 상처를 받아요. 가시나? 뭐 이러면서 계집애를 가시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자 하면서 주눅도 들고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목원의 말 때문에 제가 또 상처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텀에는 매주마다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만 이뻐한다. 또 어떤 목원은 흘 아프다고 하고 또 자기가 쓴 목장 기도 제목에 왜 부목자가 살을 붙이지 않느냐. 내 기도 제목은 왜 맨날 꼴찌냐. 게다가 고난 없다고 주일 수요일은 아예 나올 생각을 안 하고 3년 동안 목장 예배만 나오던 목원이 드디어 목장까지 졸업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가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고 그래서 이분이 말조심을 하게 되고 목원들을 티나게 편애하지 않아야 할 것 같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씀이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하면서 얼마나 이 고난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누가 뭐라 그래? 아, 나 안 해. 내가 뜨신 밥 먹고 미쳤어. 나 목자 안 해. 이러는 사람은 진짜 샘근원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목자는 자기가 이거를 다 회개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그래도 자기는 아 이거 모든 것에 회개하고 전화하고 찾아가서 그 목원을 만나겠다. 그리고 아무리 목원이 똑같은 나눔을 3년 열흘을 해도 이제 지루해하지 않고 잘 경청하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에 이 적용의 언어가 굉장히 복음의 언어, 온전한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말 한마디 어떻게 목자한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또 목원들은 목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전부 이러는 거는 다 둘 다 자기 죄를 봐야 합니다. 예, 한편 이 온전한 언어는 사명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유리그릇처럼 다루고 가야 될 이 목원들이지만 또 죄에 대해서는 한편 단호하게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동성애와 낙태가 죄라고 예수 믿는 내가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나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구별된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것은 판단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런 선생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이게 깊은 길인 거예요. 이게 삶의 길인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내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영의 직분인 선생을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따르는 것입니다. 내 욕심 포기하는 시간이 점점 단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혀를 길들이시기 위해서 내 혀를 재갈도 먹이시고 광풍도 주시고 육에 무너지게도 하시면서 나를 다루어 가십니다. 쉬지 않는 아까 죽이는 독이 변화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무엇일까요? 내 속에 쉬지 않는 아까 죽이는 독이 있다고 쉬지 않고 외칠 때 그게 가장 변화되는 지름길이에요. 교양의 꿈에 끌어온 언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야기가 최고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 교양 있는 언어로는 한 명도 변화시킬 수가, 단 한 명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속에는 쉬지 않는 악이 있어, 내 속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해 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라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언어입니다. 서두에 날짜 지난 우유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온전한 언어가 바로 이렇게 내 속에 악과 독이 있다고. 예. 이러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편 장로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마저 장로님 같은 청년이 있으면 내가 딸을 주겠어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분이 결정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믿어주시겠습니까?
천국 지옥이 믿어지지 않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면서도 기도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예. 예,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근데 막 부인하고 당신이 어떻게 애들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난 아무것도 안 믿어진다 어쩔래 일어난 거죠. 이분에게 구원의 언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의 언어인 온전한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니 그것만도 너무 감사하지만 최고의 직분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자기의 죄를 모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헌신을 보시고 자식이라는 광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축복인 거예요. 자식 문제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던 남편의 이 쉬지 않는 악과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천사 같고 심지어 예수님 같다고 해도 예수님 없이는 온전한 언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는 온전한 언어가 또 나오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 말이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떤 버스기사가 심장마비로 죽으면서 딱 세 가지 일을 잘하고 갔습니다. 차를 딱 인도에 세우고 차 문을 열어서 승객들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시동을 딱 껐습니다.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사망의 순간에 이 세 가지 일을 해서 모두를 살리고 자기만 죽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일만 하고 갔어도 어떤 말보다 온전한 말을 하고 살리는 정말 말을 무언으로 하고 이렇게 구원을 시키고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편에 강도가 죽기 직전에 한 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로 이 한마디로 낙원으로 갔습니다. 저의 남편의 마지막 한마디가 저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간 그 한마디가 같이 산 날들의 천냥빚을 빚을 다 갚았습니다. 결혼생활 13년을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어떤 다이아반지보다도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구원받은 남편의 회개하는 온전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온전한 말을 가르쳐줄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까? 쓸데없이 내가 왜 남의 말을 듣고 있냐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나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 싫다고 공동체를 회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평생 온전한 말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선생된 자로 낮은 곳에 서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일 판단하고 있습니까? 말에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을 보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근원이 있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 최고의 말입니다. 나를 회개케 한 말이 바로 온전한 말씀이고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말이 최고의 말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말이 가장 온전한 언어입니다. 온전한 말,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의 스킬과 이거를 아무리 배워도 진실한 언어, 구원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믿지 않아도 그렇게 그 면접 통화에서 자기 얘기를 했을 때 그 뭔지 모르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어요.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이 있습니다. 또 펄펄 끓어서 사람을 태워버리는 말이 있어요. 또 너무 냉랭하여서 사람을 얼게 만드는 말도 있습니다. 예. 제일 정말 그 좋은 그 말은 이렇게 사람이 담긴 따뜻한 말이겠죠. 그러나 그 따뜻한 말, 똑똑한 말, 지혜로운 말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예, 우리의 말이 예, 정말 그 따뜻함을 넘어서는 최고의 말은 역시 복음입니다. 진리를 담은 말, 사람을 구원하는 말, 위로와 용기를 넘어서서 생명의 구원을 선물하는 말이 가장 온전한 말인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온전한 말을 쓰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온전한 말을 하니까 상처를 정말 덜 받고 덜 주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혼자 사는 성도님이 서천을 하셨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이분이 반드시 오셔야 되는 분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이콤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소파에서 조용히 잠자는 듯이 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10개월 전에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오신 잘 나가는 교수님인데 예, 이분이 목장 처소도 제공하고 큐티하면서 굉장히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1대1 양육을 11월 둘째 주에 마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양육교사에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지난 주간에 밥을 한번 먹기로 약속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한 게 마지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대1을 하는데 돌이켜보니까 1대1 하시면서 이미 알고 계신 듯이 7주 차부터는 내가 천국에 꼭 가고 싶다고 그리고 천국에 꼭 갈 거라고 이렇게 매주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장이 참 가족이라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1대1 양육을 봤으니까 제 책을 다 읽었잖아요. 제 책을 읽고 난 후에 누가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며 들뜬 목소리로 막 고백을 하셨대요. 예, 참고로 이분 여인이세요. 예.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다 읽어도 이렇게 감격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도 않아요. 그죠? 또 읽지도 않아요. 그죠? 예, 아니, 읽긴 읽겠죠. 그죠? 예. 예. 근데 두 달 전에 치매 걸린 어머니가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해맑게 좋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일 중에 평생에 제일 잘한 것이 어머니를 영접기도 시킨 것이라고. 예. 그래서 평생 이렇게 비판하면서 전도를 한 명도 못하는 우리 평생 모태신앙도 많은데 10개월 동안 네 분이나 전도를 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 아래층 분을 전도해서 오자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내가 죽으면 아무도 슬퍼해 줄 사람이 없는데 라고 했는데 정말 그 참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목장 식구들이 정말 대거 말할 수 없이 많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그분은 사명이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냐면서 그렇게 다들 애통해 하셨다는 거죠. 정말 슬퍼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가족보다 훨씬 이렇게 많이 모이셨다고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오기로 약속하셨던 그 아래층에 사는 분도 그렇게 오셔서 애석해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외로워 보이지만은 이분이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니까 그 믿은 후에 날마다 큐티를 하고 그리고는 영혼의 닻을 내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영적 우사도 붙여주시고 이 공동체 식구들을 붙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정말 혼자 살았던 그분을 영원한 본향으로 이렇게 안고 가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꼭 알고 쓴 것처럼 그 마지막 큐티 책에 쓴 말이 이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알고 쓸래도 못 쓰는 거죠. 평소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이제 갈 때쯤 아무도 큐티를 안 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큐티를 하고 정말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온전한 말을 쓰고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인데 혼자서 살다가 갔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고통도 없이 잠자는 것처럼 그리고 모두의 애도를 받으면서 완전히 구원받고 마지막까지 전도했던 사람까지 애통해 하면서 최고의 죽음을 맛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온전한 말이 아닌가. 이 새해 벽두에 우리의 가장 온전한 말은 정말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고 노래하듯이 얘기하듯이 온전한 언어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언어가 최고의 언어, 온전한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전한 말을 하기 위해 우리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작은 혀의 큰 영향력을 알고 지나가는 말로 상처 주고받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있는 것이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에는 또한 이중성이 있다고 해요. 예, 또 온전한 말을 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 이 삶에서 정말 노래하듯이 얘기하듯이 이 온전한 언어를 쓰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이 좀 어렵지만은 정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근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돼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온전한 말을 쓰기 위해서 평생이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말은 자책하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는 말입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우리가 오늘 온전해지는 말, 온전한 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얼마나 내가 넘어가는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목장에서 그러므로 그런 우리를 낳아주어야 합니다. 생명이 탄생되어야 합니다. 형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알아야 하고 낮은 자리에서 내가 늘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목자와 또 우리 모든 사역자와 모든 목회자와 지도자들, 대통령까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말이 생명의 말, 온전한 구원의 말, 자기의 부족을 보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을 재결 매겨야지만 또 입을 열어야 하는데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다가 평생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다 보니 나는 이렇게 틀린 것이 없다고 확신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입을 열어야 하는데 선생된 자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자랑이라고 합니다. 주님, 제가 어찌 자랑이 없겠습니까?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기마다 제가 자랑이 있습니다. 고난의 자랑도 있고 끊임없는 이런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저에게 피해의식이 이렇게 와서 두렵고 떨림이 있으며 불안이 있으며 그러므로 쉬지 않는 악과 독이 제 가운데 당연히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씻어내야 될 이런 악과 독이 끊임없이 있는 저를 보면서 주님, 언제쯤이면 이것이 다 없어져서 제가 온전한 말을 하게 될까를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온전한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보아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씻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성경을 보니 안 되는 것밖에 없는 것을 보고 그러므로 참으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근원이 있는 셈인지 없는 셈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찬송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할 때가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수없이 그러는 저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입에서 찬송하는 말만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모르는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말, 온전한 말을 하고 잠자듯이 이렇게 천국에 간 모습을 저희들이 이 실제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죽길 원하고 노래하듯이 얘기하듯이 온전한 말로 이 땅에서 살며 이 땅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말로 저희들의 삶을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선생된 자리에서 아버지는 날마다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악이 있고 독이 있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때 가장 온전한 언어를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끊임없는 상처를 주고받을 터인데 주님, 거기서 서로 자기 죄를 보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가는 이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위정자들이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고백하는 언어를 쓸 수 있고 구원의 말, 생명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2016년도를 이 온전한 말로 채워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